수부리가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마음을 주복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주복하기 위해서는 광대한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주복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을 구해가자 하는 원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주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주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생각과는 반대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마음을 주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도할 때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중생을 도울 때 우리는 네 가지 상에 집착합니다. 네 가지 상은 먼저 아상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상에 집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상입니다. 아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상이 있습니다. 인상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And the third mark that 세 we번째는 all have is the 중생상입니다. 뜨는 검는 거죠. 긴글 다. 맞은 다. 중생상은 The mark of다른 others is the gross 종류의 differentiation says is 중생을 말합니다. 나, 그 망아, 인상은 나 말고 다 다른 뭐 사람을 하나 그 말합니다. 바구나 그거입니다. Differentiates into mark of human 분별심이 beings. 인상과 중생상을 낳습니다. 미혹 위에 더 많은 미혹을 더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분별심이 깊어집니다. 마지막은 수자상입니다. 우리의 집착은 우리는 삶에 집착을 합니다. 생각이 자신의 삶에 집중됩니다. 생각이 우리 삶에 집착합니다. 중생을 제도할 때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서원을 세우는데 여전히 이 네 가지 상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이 네 가지 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상들을 그때 되돌립니다. 가르침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네 가지 상에 대한 집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주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도 사상에 집착하고 분별한다면 아직 거기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And that will make up. You cannot. 아직도 사상에 집착한다면 부처님의 지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직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상에 대한 집착은 자기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상은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아상부터 없애야 됩니다. 불법에는 우리의 에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에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아상은 불평을 합니다. 나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는데 나는 어떡해. 그때가 에고에 대한 집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에고는 불평합니다. 에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나만을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고가 행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계속 자신에 대해 스탑닉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선화상인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씩 기계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들고 제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많은 그의 제자들이 열반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선화상인에게서 네 가지 다른 점을 배웠습니다. 저는 선화상인의 책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몇 년 동안을 200권을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제가 배운 것입니다. 200권의 책이 모두 영어였습니다. 몇 년을 읽고서 저는 솔직히 거기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1년 읽었는데 한 10억에서 20%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제가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 첫날 제가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갔을 때 저에게 저의 법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이 저의 법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왜 그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랐습니다. 7, 8년을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출가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아,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하나상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저는 그 법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제가 그에게서 배운 세 번째는 개인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를 세 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는 나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배운 것은 그의 제자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저는 4년을 보냈습니다. 선화상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제자가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배운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선화상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세 번째 배운 것입니다. 선화상인은 아주 소중한 법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그것을 번역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하였습니다. 예승은 보살법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법은 보살법입니다. 아라한법이 아닙니다. 예승에는 아라한법이 없습니다. 예승의 모든 법은 보살법입니다. 그것을 수행하면 보살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살도를 수행하지만 보살도 보살이 되기 전에 먼저 아란을 거쳐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집착이 있습니다.